결혼하셨어요? 어떻게 만나셨어요? 궁금해요. 그뭐 이제 제가 사법 연수원 다닐 때 예. 이게 이제 법원 검찰 시보를 했는데요. 예. 그때 같은 사법 연수생 친구가 소개를 해줬는데 그냥 예. 눈이 딱 맞아가지고 그냥 3개월 만에 결혼했죠. 3개월 만에? 진짜 3개월 만에요? 저희랑 좀 비슷한 네. 저랑 급행열차를 타셨네요. 딱 뭐 전기가 오면 그냥 네. 어떤 면이 제일 네. 마음에 드셨어요? 사모님의 확 끌리는 게 있었어요. 그걸 뭐 설명을 해야 되나요? 네. 상에 빠지는 감정. 그럼 우리 사모님은 아니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눈에 쏙 들어오는 거는 설명할 수 없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. 사실 결혼이라는 게 아무하고나 하는 건 아니잖아요. 예. 서로가 딱 전기가 통하는 건데 그것은 뭐 꼭 뭐 뭐라고 설명하기보다는 마음에서 마음으로 딱 통하는 거죠. 사모님은 우리 시장님 어떤 점이 매력 있게 보셨대요? 근데 좀 엉뚱한 설명을 하더라고요. 어떤 거예요? 그러니까 제가 그때 아마 이제 좀 이렇게 오실라고 예. 이런 얘기를 했죠. 아, 나는 세상에 매듭을 푸는 일을 하고 싶다.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딱 마음에 들었대요. 여자들은 그런데 다 넘어가잖아요. 아, 그래요? 매듭을 푸는 아니, 근데 잘 살게 주겠다든지 이래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? 아니에요. 그런 것보다 이렇게 아니에요. 순수하게 뭔가 이렇게 확 마음에 꽂히는 저런 순수한 말들이 사실 여자들은 이렇게 확 넘어가거든요. 근데 내가 너 지금... 고생 안 하게 해줄게, 뭐 잘 살게 해줄게 이런 말은 감동도 안 해요. 근데 그래갖고 지금 엄청 고생하고 있잖아요. 아니 프로포즈는 어떻게 했어요? 그래서 뭔가 남아있잖아요 프로포즈는 항상. 아직 안 하죠. 아, 요새 같이 그렇게 요란한 거는 저희들 때는 아니 그렇게 소박한 게 요즘은 더 유행입니다. 아니 그 대신 제가 예. 이제 그 아주 그때 외지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. 예, 예. 제가 즐겨 찾던 책방이 있었어요. 네. 그 책방 이제 가서 예. 책 선물. 아, 책 선물. 책 선물. 네. 요즘은 그런 게 더 좋은 것 같아요. 옛날에 그 아날로그 방식 있잖아요. 요새는 찾아볼 수 없는 그 청춘들의 어떤 그런 메시지 예. 갖다 주고받는 그런 이미지. 요새는 프로포즈 하는데 돈이 많이 든다며요. 네. 그때 우리는 뭐 돈도 없었으니까. 아, 굳이 네. 또 그렇게까지 요즘은 또 할 필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네. 어쨌든 진심이 가장 정성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? 네. 그렇게 이렇게 어쨌든 잘 마음에 들게 하셔가지고 결혼 예. 하셨는데 네. 뭐 사시면서 뭐 부부싸움 자주 하셨어요? 부부싸움 뭐 신혼 때야 안 했지만 예. 이제 조금 지나면서 가끔 했죠. 네. 왜냐면 밤늦게 이렇게 좀 들어가는데 아. 좀 전화라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. 아. 근데 제가 아니, 저로서는 또 아니 다 같이 다 밥 먹고 있고 술 그치. 먹고 있는데 멀리 나가서 그게. 전화하는 그래. 게 너무 좀 이게 그치. 이상해서 예, 예. 안 했는데 요새는 이제 뭐 딱 1번 저장해놓고 바로 누르면 바로 가잖아요. 예. 전화하면 뭐 잘못 먹고 전화하는 것처럼 너무 좋아요. 한 통화씩 꼭 해주세요 시장님. 네. 아, 요새는 자주 하는데 별로 네. 반기질 않는다니까요. 네.